진짜로 탄핵 사태로 본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. 탄핵 소추 의결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것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런 자리가 참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JTBC 앞에서 JTBC 국한대회를 했습니다. 이 태블릿 PC 문제를 둘러싼 JTBC의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는 점이 입증이 되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태블릿 PC의 진실에 대해서 연희재 선생님이 좀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요청에 의해서 감사합니다. 그런데 여기 이 역성은 많이 떨어집니다. 이 주제 발표가 탄핵 소추의 위헌성입니다. 누가 시비를 걸면서 이게 무슨 공정한 공청이냐 그러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사정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거는 양해를 해 주시고요. 그래서 이런 포맷보다도 내용을 보고 이 내승희 변호사가 하시는 말씀과 도태우 변호사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서로 상충이 됐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은 주제 발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대통령 탄핵 소추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 심판 답변서다. 그래서 돼 있는데요. 이거에 대해서 누가 요약해서 안 합니까? 없습니까? 예. 그러면 이게 설명 없이 그냥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저 나중에 탄핵 소추안의 전문과 그리고 이 대통령한테 답변서 전문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노태우 변호사님이 탄핵 소추의 위헌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배승희 변호사님이 탄핵 소추의 의결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차기현 변호사님이 탄핵 사태로 본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순서로